꽂히지 않습니까? 감상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몇 하시는 줄 알았나? 이번 버전은 좀 어쿠스틱하네. 여기가 마치 이 사이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보고자. 우선 음악 감독님, 음악 감독님입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잘생긴 자기소개. 네, 안녕하세요. 최주영이라고 합니다. 잘생기셨죠? 네! 테리우스 같은 걸까? 뭐라고요? 혹시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 오늘 연인이랑 왔다. 그런 거 좀 밝혀주세요. 지금 남들도 정말요? 오, 그래도 꽤 계시네요. 누가 랩을 하시는지. 참 연말에 이렇게 콘서트를 춤을 추지 않고 처음 해봐요. 처음 해보는데 재밌네요.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보냈을 때 너무 재밌고, 제가 아직 사랑에 관해서 잘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왜? 네? 잘할 것 같으세요?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진부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다들 느끼실 거예요. 그 옆에 항상 옆에 있는 저의 모든 분들의 그런 연인이 계시다면 항상 옆에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이나 소중함을 못 느끼다가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떠나게 되면 그때서야 좀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, 그때 늦었죠. 근데 그런 좀 정말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나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계신 분, 연인 들은 그 손을 꼭 잡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. 지금은 되게 왼수 같아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정말 오래오래 부산하시면 좋겠고요. 제가 이런 좀 두서없는 말을 했는데 이 얘기에 맞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.
들어주세요.